감독님께 드리는 노래 하나 하고 저는 올라가겠습니다.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는 걸로 시작을 한 그런 생활이었어요.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.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설에서 나와서 지금 지역에 잘 잡게 된 분들이 사실 좀 있잖아요. 사실 여러분들의 선배가 바로 이제 지영 언니였던 거죠. 지영 언니를 아는 분들도 있는데 언니가 살아온 삶 자체가 사실은 누구보다 장애인으로서 도대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. 대담해졌다고 할까? 조금이나마 좀 바뀌게 된 것도 언니가 있음도 가능했던 것 같아. 다 각자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들어가고 안쪽에다가 앉아서 아니 이렇게 해야 돼. 네. 너무 멀다 근데. 아, 저희가 이제 물건을 가정에 보면 안 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.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기 처박혀 있는 것들을 모아보자라는 뜻을 갖고 이렇게 모으니까 너무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 물건이 모으면서 사람의 마음이 모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이런 게 정말 하시면서 뭔가 좀 뿌듯함? 이런 어떤 굉장히 이웃과 서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에너지가 모이는 느낌. 너무 이렇게 행복해요, 가슴이. 이렇게 또 팔면서 다 필요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같이 그 만족해하면서 사가지고 가시는 모습 보니까 아, 이런 게 정말 가끔 있었으면 좋겠다. 네,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. 이 행사가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. 네. 가운데 금액은 2,000원. 네, 좋은,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많이 사가셨어요. 많이 팔았어요, 지금. 야, 돈 많이 벌었어요. 이거 천원이면 제 집이에요. 네. 좋아, 좋아, 좋아. 75분이요. 네. 아니야, 내가 뭐 얘기해가지고 아침부터. 진짜 그거 힘들었어요. 저기 중간에 한다고 터가셨네요. 밀양 주민들의 그 현실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왜 그런 싸움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 밀양자들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. 얼마나 탈익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밀양 사유에 대한 저희가 이제 철거 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.
이제 신고리에서부터 뭐 양 그간 길게 싸우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주민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몇 가지로서 첫 번째는 이제 밀양 성전탑 반대 주민들을 엮을 수 있는 협동조합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